자, 그러면 그들은 왜 극단적일까? 네, 책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아, 요번에는 이제 미국 심리학에서 분석하는 극단주의의 문제점, 이런 것들 좀 짚으셨는데요. 내용 길었는데 이제 요약을 해서 몇 가지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미국 심리학에서 집단 극단화. 집단 극단화라고 이제 이걸 연구를 할때 집단이 모여서 결정을 하면 극단으로 빠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주장인데요. 예를 들면 이제 진보 그룹과 보수 그룹이 각자 모여서 토론을 하면 자신들의 주장이 더 강화되는 경향. 그럴듯한 얘기 같거든요.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문제가 있는 걸까요? 아, 우선 미국에서의 이 극단주의 연구가 보통 집단사고나 집단극단화 연구라고 하는데요. 집단사고는 결국 그거예요. 개인이 혼자 결정하는 것보다 집단이 모여서 결정하는 게더 나쁘다. 더 나쁜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그런 걸 들죠. 1961년에 쿠바 피그스만 상륙작전을 감행하는데 가서 완전 작살나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거 집단사고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심리학자들이. 아, 그게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같이 모여서 모여서 결정해서? 결정을 해서 그랬다는 아, 거예요. 개인이 결정하면 좀 합리적으로 케네디가 혼자 판단을 했으면 할 됐을 수 텐데 있는데. 모여있으니까 극단적 결정 쪽으로 가서 쏠렸다 이게. 그래서 아. 그런 게 많다라고 계속 얘기해요. 지네가 실패한 건다 그거래. 아, 자기네들이 실패한 거는 모여서 결정했구나. 다 집단사고 때문이다 아, 이렇게 얘기를 집단사고 하는 거예요. 때문에 흥미롭네요. 자, 그럼 이게 결국 무슨 얘기냐면 집단을 좋게 보는 거예요, 나쁘게 보는 거예요? 나쁘게 보는 모이지 거죠. 말라는 거죠. 모이지 말라는 그렇죠. 아, 이제 모이지 마라 네. 이거예요. 모이지 마라. 그냥 혼자 해. 모이면 다안 좋아, 결과가. 그래서 혼자 사는 게 최고예요. 이런 걸 전제로 깔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집단에 대한 어떤 불신, 어떤 뭐 혐오 이런 네. 거를 기저에 깔고 있는 주장인데, 이런 주장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예방책도 뭐라 그러겠습니까? 극단주의를 예방할 수 있는 예방책을. 모이지 마라. 모여서 토론하지 마라. 네, 이거 그것도 있어요. 아닌가? 진짜로 있어요. 아, 그래요? 그 얘기도 해요, 진짜로. 모이지 말라고. 근데 그다음에 이제 얘기하는 게 곰곰이 생각해서 네. 결과를 예상해서 안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으면 안할수 있으니까 한번 그걸 따져보라, 이런 좋은 가치도 않은 조언을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야? 극단주의자들이 그런 사고를 할수 있으면 극단주의자예요? 그러네요. 그런 사고를 못하지? 합리적인 사고를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못하니까. 소리고, 이거는 하나만 한 소리고. 또 하나 진짜 얘네들이 강조하는 처방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양성과 민주주의가 핵심이다, 받아들여라. 자, 이거는 어느 나라의 전유물이에요? 다양성과 민주주의. 미국. 미국이죠. 네. 쉽게 얘기하면 미국식 정치 제도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그 얘기를 해요, 심리학자들이. 그러니까 이슬람권 나라들은 전제정의다, 혹은 뭐 권위주의 정권이다. 바이든이 지금 권위주의 정권과 민주주의 정권으로 갈라서 중국이나 러시아, 북한은 권위주의 정권, 우리는 민주주의 정권 이렇게 하잖아요. 그 패러다임 그대로 갖다 쓰는 건데, 그런 나라들이 극단주의가 심하다는 거죠, 민주주의가 아니라서. 그래서 미국식 민주주의와 다당제를 받아들이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이게 처방전이에요, 극단주의 처방전. 이거는 뭐 스미테리처럼 의뢰받고 심리학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미국 정권에게. 근데 어쨌든 이런 주장의 문제점이 뭐냐면 극단주의의 본질은요, 양의 문제가 아니라 질의 문제입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성향이 강해졌는데 그게 좋은 쪽이면 극단주의일까요? 좋은 쪽으로 갈 수도 있는 예를 거잖아요. 들면 우리가 세 명이 네. 모여가지고 이웃을 돕자, 어려운. 근데 그 전에 개개인이 생각할 때보다 훨씬 더 강해질 수 있어요, 이게. 더 많이 돕자. 토론하는 과정에서 더 열심히 더 많이 돕자. 그럼 우리가 극단주의자가 된 겁니까? 아, 그건 아니죠. 아, 아니잖아요. 그러네요. 근데 이제 나쁜 짓을 하려고 모여가지고 윤석열이 혼자 있을 때보다 더 빵을 심하게 세개 사자, 다섯 개 사자, 빵을 열다섯 개 사자. 50만 원치 살걸 120만 원치 사자, 네. 이렇게 결정을 하면 이건 나쁘잖아요. 나쁘죠. 자, 그러니까 이건 양의 문제, 질의 문제 중에서 극단주의는 어떤 문제로 봐야 됩니까? 질의 질의 차이가 문제죠, 중요하다. 질의 문제. 뭐에 의해서 그 강도가 강해지느냐가 문제지, 그냥 강도가 강해지면 극단주의는 아니거든요. 그럼 우리 옛날에 독립운동 조직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쵸. 독립운동 극단주의니까. 조직은 네. 독립운동할 사람들이 모이거든요. 목숨 걸고 싸우자는 모이면 거. 올라가요, 네. 그 강도가. 그렇죠. 목숨 걸고 안중근 이사 같은 사람도 나오는 거예요. 그건 극단주의잖아, 그거는. 미국식 기준으로 네. 하면. 네. 그러면 독립운동 조직을 강해지죠. 해체시켜야 돼. 네. 일본 군국주의 조직이 아니라 독립운동 조직, 여성운동 조직, 뭐 노동운동 조직 다 없어져야죠. 아니, 그럼 미국 심리학에 의하면은 뭔가 그걸 강해진다는 것과 어떤 의견, 강도가 세진다. 강도가 네. 세지는 거를 극단주의로 보면은 네. 도대체 미국 사회는 뭐 강도가 세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그래, 그러니까 적당히 살아라. 강도가 세지면 안 되니까 모이지 말라는 거야. 아,
이거 정말 대단하다. 대단한 학문이네요. 이거 좋았던 경험이 없나 봐요. 이건 세련되게 하기 때문에 독자들 읽으면 아. 해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은 그래 보이거든요. 아까 제가 아주 현란하게 풀어놓기 네. 때문에 일반인들 읽으면 막 맞는 말 같아. 이게 해석을 들어야 이해가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극단주의에다가 어떤 것까지 딱지를 붙이냐면 과격, 폭력 이런 거에 극단주의 딱지 붙이는 거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진보에다 붙여요. 아, 진보에도 극단주의가 있다? 네, 진보에다 극단주의 딱지를 붙이고 비타협에도 붙여요. 비타협이요? 네, 비타협은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거. 아, 그것도 극단으로 극단주의로 해요. 네, 뭐 일본이랑 적당히 타협해야지 무슨 비타협이야. 자, 이런 식으로 좋은 거에도 극단의 딱지를 마구 붙인다. 왜냐하면 강도가 세다 이런 적당히 해야지. 양에만 딱 초점을 맞추는. 흑인 해방 운동도 그냥 혼자서 집에서 그냥 그 공책에다 쓰지 나와서 모여가지고 그걸 구호로 막 외치고 강도가 세진다 그러면 극단주의가 되는 거예요. 뭔가 집단적인 행동을 하면은 다 극단주의화가 네. 된다고 생각하는 그렇죠. 거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 제기가 나오죠. 당연히 착한 극단주의도 있을 수 있지 않냐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들 사이에서도. 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런 거. 이웃을 돕자. 네. 뭐 불이웃을 돕자라든가 네. 독립운동을 하자라든가 이런 건 착한 극단주의라고 봐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극단주의란 말을 붙이면 안 되는데 얘들은 양의 문제를 보니까 일단 극단주의 딱지 붙여야 돼. 근데 이건 나쁘다고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만들어낸 말이 착한 극단주의. 아, 그렇다. 아, 그럼 단순하게 만드셨는데 개념을 착한 극단주의다. 황당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극단주의 개념을 완전 혼용해 쓰는 거네요. 그렇죠. 극단주의라고 하면 안 되는데 극단주의라고 딱지를 붙여놨으니까 그 중에는 좋은 것도 있지 않니? 네네. 그러니까 아 그건 착한 극단주의고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지 이런 정도로 인정을 하는 건데 이거는 자기들이 주장한 극단주의 개념이 틀렸다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 흥미롭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 사람들은 뭐 사람들 금방 집단으로 묶어서 하면 정보를 가지고 극단화 시킬 수 있다고 주장해요. 그러니까 정보를 조작하면 집단 극단화를 쉽게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사람은 세뇌나 조종에 의해서 움직이는 존재라는 전제를 깔고 있어요. 이제 그런 점에서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반민중적인 네. 그리고 반인간적이네요. 반인간적이고 네. 반과학적인 그런 네. 주장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도 이렇게 모여있는 것처럼요. 유튜브 보다 보면 요새는 알고리즘이라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보고 싶은 거 보면은 그거랑 비슷한 거 계속 나오고 그런 정보들만 계속 보게 돼요.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그 내가 원하는 정보 비슷한 정보만 계속 받다 보면 우리도 큰 영향을 받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하고 저는 이제 가로세로 연구소 이런 건 안 뜨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는 거는 전혀 정보를 얻을 수가 없는데 일부러 막 조선일보 챙겨보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에도 그쪽 댓글을 좀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거든요. 너무 이렇게 한쪽으로만 치우친다. 왜냐면 네, 그리고 또 비판하니까. 상대 걸 알아야 내가 그 대꾸할 것도 생각해내고 좀 이래야 되니까 봐야 되지 않나 생각도 했었는데 이 알고리즘 때문에 이렇게 우리도 좀 극단화되는 건 아닌지. 그러니까 정신이 멀쩡하시니까 그런 짓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신이 멀쩡한 사람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 싶어해요. 그리고 특히 진보 개혁은 개혁주의자들은 네. 현실을 왜곡하는 걸 싫어해요. 왜냐하면 진보 개혁 세력은 권력을 쥐고 있지도 않고 돈을 쥐고 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권력이나 돈으로 개혁 운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럼 뭘로 합니까? 진실로 네, 하는 거예요. 정직하고 싶은 진실과 진리로 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수 된 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얘기도 한 거죠. 뭐 우린 가진 게 없으니까 그 당시에. 우린 빈털털인데 그럼 뭐가 우리 이길 수 있는 힘이냐? 진리다 이거죠. 진리. 네. 그러니까 진실을 추출 수밖에 없어요. 건강한 사람들은. 그것을 왜곡했을 때는 사회 변혁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개혁을. 그래서 객관적으로 현실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싶어하는 욕망이 생기죠. 네. 그걸 갖게 되죠. 근데 병적인 심리를 가진 사람들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자기가 원하는, 내가 대로, 원하는 대로 세상을 네. 보고 싶어 해요. 이런 사람들은 유튜브에서 그 가세현만 보는 거죠, 골라서. 이 마음에 드니까. 네, 그리고 땅들 거는 좀 봐야 된다는 생각 안 하죠. 그걸 혹시라도 누가 보여주면 화내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그 알고리즘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원래 정신건강이 안 좋은 사람들이 그렇게 일방적 정보를 수용하는 거고요. 정신이 건강하고 멀쩡한 사람들은 일방적 정보를 수용당한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그걸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요. 균형을 맞추려고 선생님처럼 딴 쪽도 본다든가. 저는 안 맞추려고 그러는데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보는 건 힘들긴 해요. 스케줄 때문에 못 봐요. 네. 좀. 네. 못 보겠어요. 저도 조선일보 같은 건 정말 네. 거짓도도 안 보는데. 그래도
현실 자체를 왜곡할 생각은 없잖아요. 조선일보가 그쵸? 왜곡하기 때문에 안 보는 게 왜곡이라지 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게 얘들은 마치 인터넷의 알고리즘이 서양의 이제 미국 심리학자들은 극단주의를 야기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네. 극단주의가 이미 야기 됐기 때문에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알고리즘에 빠져드는 거군요. 빠져드는 거죠. 네.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아 이게 선처가 다르네. 참 미국의 심리학자들 이상한 놈들이에요. 네네네. 아니 이건 진짜 이것도 막 적용이 되거든요. 막 이렇게 촛불 나가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지인들을 만나면 야 너 너무 그것만 보는 것 같아. 너무 촛불 얘기만 하는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니까 막 위축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 본인들이 지금 안 보는 게 현실을 왜곡해서 보는 게 문제네. 그렇죠.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